안녕하세요. SSG 랜더스 박성환입니다.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어서 네,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. 최대한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잠도 잘 잤거든요. 아침에 웨이트까지 하고 왔는데 네,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네, 즐기려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레드카펫을 밟아야 돼요? 네. 레드카펫 시즌이 있어요. 네. 나왔는데 SSG 팬분들 이제 포즈 같은 거 해주셨어요. 이거 보고요? 뭐 이거 이렇게 할까요? 아, 너무 뭐, 불안한데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너무 강한 걸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. 저도 지금 긴장돼서 저한테 뭐 바라시면 안 돼요.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게 뭐야? 아니 뭐 이거 알아요? 아 이걸 어떻게 해요? 아 저 진짜 저 제발 무난하게 가고 싶어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늦었어. 아 서울 출퇴근 진짜. 차가 많이 바뀌었어요. 많이 바뀌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 바로 최정 선수 올라갑니다. 건강한 아들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와이프 나윤 씨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재한우 엄마 말 잘 듣고 사랑한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성원이는 아까 미리 갔어요. 네? 아 오늘 원래 엄청 떨렸어. 진짜요? 아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소소하게? 좀 이런 식으로 시상식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느 때나 그냥 내리고 와요. 똑같은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떨렸고 길게. 아 근데 했어요. 용기 내봤어요. 시선 고정하고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늘 보고 진짜 용기 내봤어요. 그 말이 좀 아니어졌는데 아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아 근데 결국에는 안 봤대요. 아 와이프 반대. 저는 이제 와이프도 와이프인데 이제 아들한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억나게 해주려고 TV에서 아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놀고 있느라고 안 봤다는 거야. 아 진짜 짜증나. 근데 나 이거 떨리세요? 아 근데 그게 떨려요. 매년 일곱 번째 봤는데 뭐 7년 연속 받으면 모르겠지만 좀 공백이 있다가 또 받고 하니까 아 오늘은 막 심장이 엄청 떨렸어. 만약에 의지가 생겨? 네, 네. 뭐 의지요? 아, 이런 데 와서 의지되고 이런 거는 좀 쪽팔려가지고 얘기 안 할 거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대안을 많이 나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리고
처음에는 성환이가 안 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와라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요.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못 받을 것 같은데 뭔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. 어릴 때 겨자정 할 때 괜히 왔어. 그때 왔으면 안 되는데. 근데 그때 왔는데 좀 뭔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. 아 나도 이런데 올라가서 고등글러브 한번 받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생기더라고요. 상한이도 그런 거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. 내년에는 뭐 성환이랑 뭐 성환이뿐만 아니라 뭐 팀 선수들이 아예 독식하는 그런 시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말할 때 제일 잘한다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네, 대리수상을 받게 돼가지고 처음에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. 네, 진짜 올라가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네, 이런 자리 한편으로는 되게 또 재밌었던 것 같고 네, 정말 좀 즐거웠습니다. 올해는 이렇게 뭐 대리 수상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진짜 수상자로 저 자리에 올라가서 네, 진짜 한번 골든글러브 도전하는 그런 내년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